빌라 매물을 찾을 수가 없다. 아, 강남일 때 빌라 매물이 없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얘기는 강남 일대의 다세대주택 거래 건수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고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먼저 볼게요. 이투데이에서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빌라마저 강남 불패, 집도 안 보고 계약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서울 빌라 매매 줄어든 달에도 강남 9% 정도로 늘어났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의 무풍지대로서 민간 재개발 기대감에 핀셋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차피 오를 지역이고 증여도 염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 빌라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이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이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거 제가 뭐 앞전에 강의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빌라의 거래 건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죠? 거의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의 빌라 거래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 초록색이 강남 빌라의 거래 건수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서울 전체의 거래 건수인데 서울 전체의 거래 건수보다 강남 빌라의 거래 건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3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전체가 36건인 반면에 강남은 82건 정도가 거래가 됐다. 뭐 4월 기준에서도 27건, 66건 거의 3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이 정도로 강남 일대 빌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세로 살고 계신 30대 회사원의 인터뷰를 좀 짤막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강남 일대 빌라촌 임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 올해 7월이면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빌라 매입에 나섰다. 자, 근데 지금 여의치 않는 상황이 발생된 게 빌라 매물을 찾을 수가 없다. 아, 강남 일대 빌라 매물이 없다. 아, 쉽지도 않고 가격도 올해 초보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그나마 좀 저렴하고 강남은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빌라 매물을 계속 찾아볼 예정이다.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응하셨습니다. 자, 서울 강남권 빌라 쪽으로 주택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자,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자들이 강남 빌라 매수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 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부르는 게 계속 호가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 그리고 대출 여력도 안 되시는 분들 대다수가 빌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앞전에 그래프를 보신 것처럼 서울의 빌라 전체 빌라를 봤을 때 강남의 빌라 거래 건수가 엄청나게 급증했죠. 그래서 강남 일대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 이유가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 뭐 재개발까지 노린 투자 수요까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강남 일대 빌라가 없다. 자, 또 읽어볼게요. 중개사의 이제 인터뷰인데요. 로얄층 집은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구 일대에 들어선 빌라를 사려는 수요가 최근 크게 늘었다. 강남권의 경우 공공정비사업 진행이 가능성이 너무나도 적다. 공공재개발, 공공주도재개발, 이 우리 이사 공급대책에서 발표가 된 거죠.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적고 만약에 그런 지역 일대에 매입한다면 현금청산입니다. 그래서 현금청산에 대한 우려가 없다. 우려가 없다. 그리고 당연히 시세 차익에 대한 목적도 크고 민간 재개발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다. 자, 역삼동 공인중개사 일대의 이제 인터뷰인데요. 강남은 집값과 땅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고 실거주는 물론 투자 관점에서 빌라 매수에 대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로열층의 가격대도 괜찮은 빌라 매물이 나오자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 이를 반영하듯이 올해 강남 빌라 거래량 증가율이 엄청나게 서울 전체 거래량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삼동 일대가 전용 면적 43제곱미터 빌라 같은 경우에 현재 매매 시세가 이거 5탕인 것 같아요. 6억대입니다. 현재 역삼동 일대 다세대주택 대부분 다 6억이 그냥 넘어요. 근데 올해 1월 달에 거래가를 보면 5억 5천이었는데 약 1억 넘게 올랐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풍선효과에 대한 규제책으로 인해서 강남으로 많이 수요가 모여들고 있고 그럼으로써 빌라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강남 빌라 수요 증가와 함께 빌라값 강세는 전형적인 규제 풍선효과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아파트 위주로 규제를 강화하자 투자 수요가 어디로? 빌라로 모여들고 있다. 자, 여기에 정부가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대신에 공공정비사업을 밀어붙이자. 공공정비사업 이거 가면 청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러다 보면 공공개발의 가능성이 사실 강남일 땐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강남권으로 안전한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과 도심 복합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런 예정지에 강남구 등은 한 곳도 포함하지 않다. 한 곳도 포함되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도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이사 공급대책 이후에 이 사업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현금 청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정성이 강남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 수요가 강남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역삼동 일대 또 시공인중개사는 어차피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은 강남 지역이고 그죠? 그리고 공공주도 개발 가능성도 없고 장기적으로 재개발까지 바라볼 수 있고 또 증여나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찾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시스에 나와 있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빌라라도 사자. 강남 불패 빌라로 번지나라는 기사입니다. 자, 아파트값 급등으로 인해서 전세난에 주택 수요가 빌라로 선회하고 있다. 자, 공공주도 정비사업 빠진 강남에 주택 수요가 집중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앞전의 기사와 좀 유사하죠. 자, 빌라를 매매하겠다는 문의가 늘어났지만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에 대한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앞전에 보신 기사와 같이 역삼동 일대의 다세대주택 빌라가 이게 지금 뭐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1억 이상 실거래가를 다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역삼동 일대의 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에 아파트 전세 재계약과 빌라 매입을 놓고 아파트 전세 재계약과 빌라 매입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해야 되는데 아파트 전세 가격이 부르는 게 가격이죠. 이거와 빌라 매매 그냥 해버릴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호가가 올해 초보다 20에서 30% 정도 가량 오른 것 같다. 자, 이렇게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모여들었고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뛰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 강남 지역 일대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 잠긴 현상이 계속적으로 심화되면서 빌라로 눈을 돌리는 이 주택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특히 강남 지역 일대 빌라촌이 공공주도의 복합사업의 대상에서 빠지면서 향후 재개발을 노린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막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을 상승을 빗댄 강남 불패 신화가 빌라로 번진 양상이다. 저는 예전 영상을 찾아보시면 누누이 얘기했듯이 강남 불패는 100년 이상 지속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지역 일대 가격이 올라가면 강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 많이 올라가죠. 다른 지역 일대 개발 호재가 많으면 뭐합니까? 강남 일대 개발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남 일대 개발은 지금 가보십시오.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공사가. 다른 지역 개발되면 강남 일대 개발은 가만히 있냐고요. 강남 집값은 가만히 있냐고요. 더 많이 오른다고요.
이해되셨죠? 일선 현장에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삼동의 또 다른 중개업자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매수를 포기한 실수요층들이 이 신축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지금 현재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진 것 같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강남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의 진행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아파트보다 대출 등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적지 않다.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대신에 빌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가 당분간 늘어나면서 빌라 매매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왜 강남의 다세대 주택으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핵심만 집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사 공급 대책에서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자, 공공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공공주도 재개발 그리고 뭐 역세권 지역 개발 그리고 중공업 지역 개발 그리고 저층 노후지 재개발 지역 일대로 지정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책일 이후에 이런 지역 일대에 매매하시면 입주권은커녕 이거 뭡니까? 전부 다 청산입니다.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 수요층들이 이런 지역 일대로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 당시 어딘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어딘지 몰랐어요.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은 이제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놓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투자 수요가 유입되기에는 이제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매매할 때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게 어렵죠. 이런 불확실성하고 이런 위험한 투자를 들어가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북 지역 일대로 유입되는 수요보다는 더 확실한 지역인 강남 지역 일대로 사람들이 들어온 거다. 강남 일대가 역세권 개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재개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제일 안전한 지역이 어딥니까? 강남입니다. 강남, 동남권. 여기에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이 민간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안전할까요? 이분들 또한 안전할까요?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죠.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소 금액이 6억이 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6억이 안 되시는 분들, 최소 자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어찌 됐던 간에 아파트가 될 만한 소지를 또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역 일대로 들어가려면 선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 선투자가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있죠. 될지 안 될지 몰라.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완전히 장기 투자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장기 투자. 이 장기는 거의 10년에서 20년 사이로 보셔야 될 거예요. 이미 2002년도 때 이명박 뉴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엄청나게 재개발을 많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년이 된 시점에서도 지금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구역단지들도 많고 아직 추진도 안 된 이런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서 계속 묶여 있었던 겁니다. 왜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또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원래 관리 처분 인가서부터 투기과열 지역 내에선 재개발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되는데 이걸 훨씬 앞당겨서 완전히 생 초기 단계인 구역 지정으로 땡겨버렸어요. 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됩니다. 투자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 예외 조건은 있지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만약에 장기 투자로 갔다가 집값이 하락하는 하락 시점에 맞물린다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지금은 안전한 투자로 가야 되고 확실한 투자 방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강남이라고 제가 눈이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확실하고 안전한 지역 일대로 접근하셔야 된다. 서울의 집값이
강남에서부터 불씨가 시작이 됐고 서울로 퍼지고 경기도 지방으로 퍼졌습니다. 반대로 서울의 집값 하락 제일 마지막에 떨어질 곳은 강남이다. 강남이다. 강남이 떨어져야지 집값 하락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 일대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이경민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